중국 어민들은 서해안에서 월경에 불법 조업을 일삼아 우리 해경과 빈번히 무력 충돌을 빚어왔죠. 이제는 서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바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이 깃발 꽂기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깃발 꽂기란 중국이 자국 선박을 현지 법인에 등록한 뒤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꽂은 채로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은 이 같은 불법 조업 활동을 통해 태평양을 넘어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유력 매체 글로브 앤 메일은 지난 4일 미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노션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깃발 꽂기를 통해 현지 법망을 우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는 현지인을 선주로 앞세우면서도 수익 대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어선선장협회 회장인 호르에 프리아스는 아웃노션 프로젝트에 아르헨티나 국기를 단 선박이지만 중국인이 지휘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장은 아르헨티나인이지만 선박 소유자인 중국인이 조업 활동을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중국 소유 트롤선이 매년 10만 톤 이상의 물고기를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가나 어부들의 소득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선박의 깃발 꽂기 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느 지역으로 불법 조업을 나가든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어업산업협회 회장 페르난도 리베라는 중국이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단순히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지정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국 항구 터미널에서의 존재감을 바탕으로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자국 선박을 내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기업들은 현재 해외 항구 터미널에서 90개 이상의 수산물 가공 공장 및 냉장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